근데 아빠 저한테 단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잖아요. 잘했다고 칭찬 한 번 해주신 적 없잖아요. 22살 신인 배우 조현정, 6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웹드라마 짧은 대본에서 여주인공 동덕으로 열연하고 있는 예비 스타다. 그 신인 배우의 소소하지만 뜨거운 하루를 함께했다. 지금 상당히 늦어서 상당히 빨리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춥네요. 조현정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줄 수 있어? 했잖아, 하이. 친구와 수다 떠는 모습은 여느 여대생과 다르지 않다. 외모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 댄스 스포츠 수업을 하러 월곡에 왔습니다. 조현정의 최애 취미는 아이돌 댄스다. 엔딩 포즈. 다른 건 없나? 조현정을 만났다. 연기학원으로 가는 길. 이런저런 사적인 질문을 던져봤다. 엄청 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항상 면봉을 필수템입니다. 평소에 잠은 얼마나 자요? 잠이요? 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많이 자네? 네. 많이 자요? 많이 자는 거 아닌가? 적당한 수면 시간이랍니다. 아,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저 이상형이요? 제가 진짜 이상형이 없는데 저는 일단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 마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 네. 좀 저보다 어른스럽고 많이 좀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러면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저 연상이요. 연상? 네. 연상은 어디까지, 몇 살까지 위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 진짜? 저는 뛰는 거 괜찮습니다. 드라마에서 네. 동국 선배 같은 네.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요? 저 동국이 같은 사람 실제로 싫어요. 오빠 미안. 오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어떤 점이 싫은 거지? 일단 여자가 많으면 너무 싫고. 아, 이게,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가 많은 건 괜찮은데, 너무 이분 사귀었다, 저분 사귀었다, 이 판 무리에서 그런 게 많이 얽혀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수업은 이쪽에서 하는데, 오늘 연습은 이쪽에서 할 겁니다. 들어갈게요. 신발도 벗어주면 되가지고. 야, 대표하거든요. 책상이 필요해요. 요. 대본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 건데? 일단 흐름을 파악을 하고
전사? 과거를 상상하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한 대상인 것 같아서 옛날 같았으면 저 진짜 여기 막 엄청 막 진짜 무슨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아시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계산돼가지고 이제는 잘 그걸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려고. 긴 대사는 어떤 식으로 외우지? 근데 막 분석하고 상황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같은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대본이 많으니까. 그녀의 연기가 보고 싶었다. 전 자식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집중. 커서 시집가면 남이 돼요? 맨날 혼자 알바로 학비 벌고 그러면서도 등수 안 나올까봐 장학금 못 받을까봐 맨날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저한테 단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잖아요. 잘했다고 칭찬 한 번 해주신 적 없잖아요. 나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나도. 여기까지입니다. 울었어요? 네. 아, 갑자기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거는 치인트의 김고은님이 하신 대사입니다. 평소에 연습 많이 했던가요? 지금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 오디션 준비할 때 막 많이 연구했던 그런 대사였어요. 연기의 진심인 조연정과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들 무리지어 놀잖아요. 꼭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있죠. 그런 걸 담아내는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웹드라마. 단순해. 씩씩하고 근데 내적 소심함이 있어요. 막 혼자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아이인데 단순해서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아, 그런가? 이렇게 하는 되게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싱크로율이요. 한 60%? 60%? 저도 겉으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대사에서 싸가지 없어 보인다. 그런 소리 되게 좀 들었었어요. 제가 쎄 보인다 이러는데 진짜 눈물도 많고 엄청 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미팅을 갔는데 동국 오빠가 동국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동국이 오빠는 동국대라서 동국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동국이로 지었는데 얼떨결에 이게 그게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 동덕이에요? 이러면서 웃었는데 그러다 동덕이로 됐어요. 특이하다. 그럼 다른 면으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덕이랑 동국이랑 그 외에 학교 이름이 지금 있나요? 학교 이름 경성이가 아마 그런 보그맘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단역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복수노트에도 좀비파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웹드라마를 이게 첫 주연이 아니에요. 여섯 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웹드라마를 찍고 짤 때 연락을 주셨던 거였단 말이에요. 첫 주연을 맡았을 때는 그런 게 괜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오디션 딱 보고 가는데 이건 내 거다 하는 뭔가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너무 막 부담되고 막 뭔가 괜히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엄청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기 잘한다는 그런 반응들이 저는 아무래도 실력적인 그런 반응들이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요? 봉준호 감독님 아니 아니 그 당연히 배우들의 그렇죠. 로망이죠. 로망. 봉준호 감독님 작품 어떤 걸 제일 잘 봤어요? 저 괴물. 괴물? 네. 괴물 6살 때 개봉했는데? 네. 그때 그거 본 기억이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6살 때? 네. 와. 저는 사람으로서 닮고 싶은 분이 아이유이시고 배우로서는 너무 많은데 박정민 배우 남자? 정말 그 네.
네, 지금까지 제 일상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진심으로 다가가는 배우가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조현정이었습니다.